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매빅 프로를 날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조종기 문제입니다. 뭐 조종기에 배터리가 없을 때 아니면 케이블이 불량일 때 드론을 날리려고 하는데 막 케이블이 불량이어서 화면이 계속 끊겨요. 그런 경우가 저는 좀 많았거든요. 이 C타입 케이블이 되면서 연결 불량인 경우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드론을 날리려고 왔는데, 조종기를 쓸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못 날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바로 이 매빅 프로를 휴대폰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마밤. 네. 많은 분들이 매빅 프로를 휴대폰으로 날릴 수 있다고? 이렇게 진짜로 막 날릴 수 있는지 아예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냥 짧은 예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과 함께 어플 설명을 하면서 매빅 프로를 휴대폰으로 어떻게 날릴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매빅의 우측 옆구리를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USB 넣고 빼는 곳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 손으로 들고 찍느라 잘 이렇게 다루기가 힘들어서 옆으로 눕혀놨습니다. 네, 이제 USB랜다. 마이크로 SD카드 넣는 그 오른쪽 옆구리를 보시면 와이파이 RC라는 버튼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를 뭐 날리면서 많이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버튼을 와이파이 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와이파이나 RC를 바꿀 때는 전원을 껐다 키셔야 돼요. 한번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DJI GO 4의 와이파이 모드로 들어와 있고요. 세팅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종기로 날릴 때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기반의 비행이기 때문에 이제 홈포인트를 처음 날린 곳으로 할지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할지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GPS가 다 잡히지 않아서 이게 설정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설정창을 보시면 일반으로 연결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 세 번째는 이제 와이파이 채널 잡는 세팅창인데 2.4기가나 5기가 또는 듀얼로 잡을 수도 있고 원하시는 채널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쾌적한 채널로 잡으시면 되고 페럿 드론을 날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2.4기가 때에는 이제 더 멀리 보낼 수가 있고 뭐 5기가 때에는 좀더 끊김없는 그런 조종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차이점입니다. 네, 그 밑에는 뭐 이제 드론에 대한 정보고요. 이 매빅이랑 와이파이 연결하실 때잘 아셔야 될 거는 매빅의 우측 앞날개 우측 앞다리에 보시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 떼지 않으셨다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우측 앞다리에 있습니다. 네, 그 패스워드를 넣어주셔야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됩니다. 네 번째 세팅창은 이제 조이스틱 모드인데요. 가상 조이스틱이 모드 1, 2, 3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예요. 대부분이 이제 모드 2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모드 2를 세팅해 봤습니다. 사실 조종기로 조종할 때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설정창에서 굳이 건드려야 될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홈포인트 세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빅을 이륙을 해봤고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화면을 터치해서 이제 가상의 조이스틱을 이렇게 띄우는데 터치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 스틱창이 뜨지 않습니다. 얘는 내 스틱 어디 갔지? 하고 있지 마시고 터치를 하셔서 네, 이렇게 컨트롤러를 꺼내시면 됩니다. 뭐 조종기로 연결했을 때랑 거의 똑같이 이제 높이나 뭐 고도 홈포인터의 위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짐벌 이동인데요. 짐벌 이동이 아무래도 휴대폰 화면 터치로 하기 때문에 조종기로 연결했을 때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이동이 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밥 드론을 날릴 때 휴대폰으로만 조종을 했어서 휴대폰 조종이 굉장히 익숙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휴대폰 조종의 장점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한데 매빅에서 좀 아쉬운 거는 비밥처럼 휴대폰 내에 있는 자이로 기능을 사용해서 날릴 수 있는 에이스 모드는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조종 모드를 보시면은 스틱 조종도 가능하고 액티브 트랙이나 제스처나 탭 플라이의 모드가 가능하고요. 이제 뭐 조종기를 연결했을 때 있는 시네마틱이나 이런 테레인 팔로우 이런 것들이 다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정말 휴대폰을 활용해서 촬영 드론을 비행하고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액티브 트랙으로 이게 휴대폰 화면을 드래그해서 피사체를 잡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잡히진 않았어요. 이제 드론을 착륙시켜 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처음에 GPS가 잘 잡히지 않아서 홈포인트 세팅이 어려울 때는 드론을 먼저 이륙을 시킨 다음에 GPS를 잡으시면 이 홈포인트 세팅이 좀더 용이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센서도 설정 가능하고요. 이렇게 뭐 다양한 조종법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빅 프로를 휴대폰으로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드론을 날리다 보면은 조종기 배터리가 없거나 케이블 불량이 나는 것처럼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대처법 하나 정도는 꼭 미리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기능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액티브 트랙이나 이런 리턴홈이나 이런 모든 기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와이파이 연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종기에 있는 그 오큘러스라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의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장소에 따라서 와이파이는 좀 간섭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턴홈은 반드시 설정을 해두셔야 해요. 리턴홈을 홈포인트로 할지 조종자의 위치로 할지 고도는 몇 미터로 할지 그리고 날리실 때 주변 지형지으로 어떤지 이거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지 이렇게 조종으로 인한 사고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앞으로 더 유익한 꿀팁과 강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